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사람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 오늘의 제가 말씀의 주제는 이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나? 요즘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죠. 요즘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갈등 속에 있죠. 사람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나?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화면도 보여주세요. 부당한 공권력에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정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부당한 어떤 그 조치들을 하고 있어요. 일부 사람들은 국가에게 순종해야 된다, 국가 권력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니다,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의 말에 순종하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그 순종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국가의 권력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국가의 말이, 국가 공권력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다니엘이라는 인물도 왕의 명령을, 또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도 다니엘의 친구들은 그 말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왕이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할 때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제가 어젯밤에, 오늘 새벽에 이런 기사를 봤어요. 보여주세요. 감리교 신문이었어요. 감리교 신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충격, 방역수칙 하나라도 어기는 교회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겠다. 구리시에서 한 얘기예요. 지금 이제 구리시에는 방역수칙을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신고하면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준다는 거예요. 이런 시 조례가 생겼어요. 근데 어떤 거냐? 정규 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금지, 구역 예배, 성경 공부, 성가대 연습 등 금지, 예배 시 찬송 자제, 예배 때 찬송을 자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통성기도 큰 소리로 노래하는 것, 큰 소리로 말하는 것 금지. 시설 내에 음식 섭취 금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부당한 건지에 대해서 기사가 났어요. 이것이 왜 부당하냐? 이것이 기독교만 특별히 유별나게 좀 탄압하는 내용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는 7월 9일 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6일 전에 통계예요. 교회는 전체 확진자의 전체 확진자 중에 교인들이 차지한, 기독교 교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1.8%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8%. 여러분, 그러니까 코로나 확산에 교회가 원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통계를 내보니까 7월 9일 날짜로 1.8%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지금 모든 교회의 모든 모임을 다 중단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곳에서도 지금 어디서도, 절에서도 80명의 확진자가 생겼어요. 80명. 80명의 확진자가 생겼고, 또 성당에서도 8명의 확진자가 생겼어요.
그런데 유독히 교회만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태원의 나이트클럽에서도 클럽에서도 QR코드를 준비하는데 20일 동안의 유예기간을 줬어요. 그런데 유독히 교회만 갑자기 이 모든 조치를 시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성가대는 쓰는 거 예배 때 하는 거 괜찮지만 연습을 하지 말라. 그리고 성경 공부도 하지 말라. 제가 이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커피숍에 가서 몇몇 목사님들하고 모였는데 보니까 그 커피숍에요 사람들이 그냥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찼어요. 커피숍에서 다 마스크 벗고 다 커피 마시고 다 대화하고 다 놀아요. 다들 회사에서도 다 밥을 먹어요. 회사에서 8시간씩 근무하는 사람들 다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요. 근데 유독히 여러분 교회 예배 길어야 1시간 반이에요. 교회에서만 점심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밥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말이 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건 보세요. 교인들이 모이기를 못 모이고 교제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의 본래 기능을 상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이라는 건 서로 연결되고 결합해서 함께 교제하는 게 교회의 특징이에요. 근데 교회의 특징을 말살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명백한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의 전략이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조차도, 찬양하는 것조차도 못하게 한다. 이거는,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 이런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가 왔어요. 근데 이것에 굴복할 것인가? 그래서 어떤 일부 목사님들 그래요. 그래, 우리들 다, 그래, 감옥에 쳐넣어라. 감옥에 가겠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못된 종교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런 잘못된 공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금지시키고 기도도 하지 말고 우리가 다 여기에 따라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교회들 제가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요 큰 교회들은요 교인들의 50%가 줄었다 그래요. 50%가 줄었다 그래요. 점점 교인들이 성도들이 이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교회들이 여러분 수만 개의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지금 문 닫고 있어요. 여러 교회들이 그리고 교회들이 지금 뭐 부도난 교회도 많이 있어요.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이번에 미국에서는 다른 조치를 취했어요. 어떤 조치냐? 코로나의 위험을 너무나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여러분 더 사람들이 더 괴로워 죽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경제 위축, 문화 위축, 전 사회 전체가 다 위축돼 가지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진짜 더 죽게 된 거예요, 이제. 더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된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해요. 다음 보여주세요. 부당한 공권력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제가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거 지금 전면적으로 여러분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하는 정책인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6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앞에 화면에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도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어떤 줄 아세요? 카페에서 성경 공부하는 거 걸려도 벌금을 물겠다는 거예요. 이거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들 금하는데, 이제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도 다 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타디룸 불리면요, 스타디룸에서 지금 애들 다 공부해요, 다.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읽읍시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운 말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우리 월요일 날 이틀 전에 우리 혜은 형제님하고 또 우리 주성 형제와 또 우리 인수 형제랑 저랑 같이 네 명이서 월요일 날 밤에 기도했어요. 기도하의 가운데 우리 혜은 형제님이 환상을 봤어요. 무슨 글씨를 하나님이 보여주었다 그랬죠? 그거 말고 말씀 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셨대요. 모이기를 힘쓰라 이 말씀에 지금 모이기를 힘쓰라고 이게 글씨가 딱 새겨져 있더래. 모이기를 힘쓰라 딱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잘못된 공권력은요 우리 보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편에 쓸 것인가? 그래, 무서워. 나는 벌금 맞기도 싫고 나는 그런 거 걸려들기 싫어. 코로나도 무서워. 나는 이제 모이지 않을 거야. 그런 편에 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갈림길에 섰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전화도 안 받아요. 전화도 안 받고 교회도 안 나와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사람 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여러분 이건 중요한 결정이에요. 여러분이 어느 편에 서는지 잘 결정하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더 강력한 탄압이 올 수도 있어요. 우리의 신앙에 대한 더 강력한 제재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거 알아야 돼요. 우리 선조들도 그런 걸 겪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 우리들은요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 할 수 없었어요. 예배 시간 중간에 일본 신에게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유, 우리의 믿음의 자유가 이제 국가의 통제를 받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느 편에 설 건가를 중요하게 잘 생각해야 돼요. 저는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자,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인도하셨는데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사무엘상 15장 24절을 먼저 읽읍시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사무엘 왕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순종하지 않은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사람들을 두려워하여서 그들의 말을 청종했다.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을 따랐다는 거예요. 야, 자, 보세요. 자, 지금요, 이 군중의 말이 있어요. 군중. 우리나라 군중들이 지금요, 기독교에 대해서 반적대적 감정을 갖고 있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여론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청중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비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든 사람이 교회 나가려고 하니까, 권사님들이 교회 나가려고 하니까 자녀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왜 교회 나가냐고. 어? 코로나인데. 왜 교회 나가냐고. 그 말이 무서워서 교회를 안 나와요. 그 말이 무서워서. 또 어떤 사람은요, 어린 자식들이 혹시나 코로나 걸릴까봐 안 나와요.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는 믿음 없어요. 그냥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무섭고 전염병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26절 말씀 읽읍시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버린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면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버린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걸 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까지 사람들을 여러분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저는 하나님이 두려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한테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코로나 때 이번 사태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아요. 쓰지 않아요. 분명히 여기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새벽에 저에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등 뒤에 던진다면 나도 너희가 무서워하는 것이 너희에게 임하게 할 것이다. 이사야 6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경의 공통적인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에도 나와요.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도 읽어봅시다. 22절 사무엘상 15장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또 말씀하고 있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린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로에서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이기를 힘쓰라 그러고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라 큰 소리로 찬양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게 부르짖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이지도 말고 기도하지도 말고 너희는 때를 어떤지 뭐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저도요 목사님들하고 성역하는 공부하는 거 중단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더 어려운 로마 시대 때,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선교사들과 그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어요. 목숨 걸고 전파했어요. 근데 이 정도 어려운 일이라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복음을 전파 안 한다. 여러분, 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면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하고 얘기하는 데 그랬어요. 밤낮 쉬지 않고 세세토록 고난을 받는다. 여러분,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은요, 쉬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히 쉬지 못하는 거예요. 여보,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피곤해도 쉴 수가 없어요. 영원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영원히 먹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지 않으면 그 영혼들이 영원히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목숨 걸고 선교지로 가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우리 선교사님 계시지만 진짜 거기 걸려서 한밤중에 납치돼가지고 지도세도 모르게 죽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장티푸스에 걸려서 자식들이 죽었어요. 아들, 딸이 죽었어요. 아내도 죽었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콜레라에 죽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무서웠으면요, 그 사람도 무서웠으면 그 사람도 우리나라에 안 와요. 여러분, 비위생적인 국가였어요. 그런 우리나라에 그 사람들이 그런 모든 전염병과 모든 살인과 모든 위험을 부릅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빚진 자예요. 우리 복음의 빚진 자예요. 우리 누군가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사람의 말을 두려워한다면 여러분요, 더 무서운 결과가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저는 이걸 알아요. 이걸 알겠어. 여러분,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안 변하는 거예요. 고집 피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세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어요. 왕이고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어요. 여러분,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왕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영원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어요. 근데 너희가 내 말을 버리면 나도 너를 버리겠다. 나의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왕은 무슨 일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다스리는 게 왕이에요. 저 여러분은요, 거듭 태어날 때 왕과 제사장으로 거듭난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 위대한 직분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무슨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겠어요, 여러분?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17절을 보세요. 17절. 사무엘상 15장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아니하셨나이까. 왕께서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그랬어요. 왕이 사울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스스로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다 잃어버리는 거 아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린다는 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울은요 사울의 가문은요 다 몰락했어요. 그리고 다윗의 가문이 등장한 거예요. 하나님이 버린다는 그 비적이 성경 구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나와 있잖아요. 23절 읽어보세요. 23절 읽어보세요, 집사님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나왔잖아요. 나왔잖아요. 여기 말씀. 두 번 나왔어요. 지금 23절과 26절에 또 나와 있어요. 두 번 나와 있어요. 하나님 버렸다는 게. 여러분 왜냐면요, 왕과 제사장, 모든 하나님에 관계된 것은요, 전부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한 거예요. 사탄은요, 루시퍼는 불순종해서 그 모든 거기서 다 쫓겨난 거예요. 성경에 전부 다 말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다 에덴도 잃었고, 천국도 잃고, 다 쫓겨난 거예요. 다 쫓겨났어요. 요즘에 우리가 전 세계가 시험 받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을 한번 보세요. 3장 10절 말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 안 지키는 건 여러분 자유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여러분이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의 그 결과는요 어마어마해요. 불순종의 결과는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0절 읽읍시다.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본 사람 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재난에 내버려둬요. 온 몸에 고칠 수 없는 피부병으로 고생하게 돼요. 그리고 엄청난 환란에 버림받게 돼요.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재앙에. 근데 하나님 보세요. 이제 장차 온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하겠다 그랬어요. 그 시험은 무슨 시험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의 시험이에요. 여러분 이건 시험이에요. 여러분 테스트예요. 여러분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의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알려하려 합니다. 알기 원함이라 그랬어요. 알고 싶다. 너희가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고 싶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시험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인지 안 지키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테스트하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국가 공권력을 통해서 여러분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상황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내가 그를 지키겠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든 시험에 방치시키겠다는 거예요. 모든 환난.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그랬어요. 홍수가 나면 다 집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무너져요. 여러분 교회에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고 지 멋대로, 지 기분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다 무너져요. 소용없어요, 여러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요번에 무너지는 사람들 봤어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다 때려치는 거예요. 어? 코로나 걸렸다고 다 믿음도 다 버려요, 다. 어? 그렇게 무서워요? 그렇게 오래 살고 싶어요? 그렇게 죽기 싫어요, 여러분? 여러분, 코로나 안 걸려도 죽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응? 그게 그렇게 무서워요? 그 집 밖에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 다녀보세요. 식당에 다녀보세요. 다들 먹고 난리예요. 근데 왜 교회는 안 와요? 어? 여러분, 이거 정확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시험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인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 여러분, 다니엘서 6장에 보면요, 그 다니엘을 음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니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잡으려고 법을 만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법을 만든 이유는요, 다니엘을 잡으려고 한 거야. 다니엘은 누굴 상징해요?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 그 법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단지 그리스도인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요번에 이 모든 법이요, 그리스도인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그리스도인을 잡으려고 하는 법이야. 근데 다니엘은요, 그걸 알고도 다니엘은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요, 다니엘이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니엘은 그 다음에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그 시험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켰어요. 여전히 그는 믿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여전히 세 번씩 똑같이 기도한 거예요. 저는 결심했어요. 아, 그래. 우리는 계속 간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계속 갈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믿음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의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 말 잘 들으세요. 제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쓴 거예요. 앞부분의 말씀을 보여주세요. 앞부분 말씀. 인수 형제. 앞부분. 여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0절에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라고 했어요. 모임을 폐하는 사람들의 습관이 있어요. 지금 모임을 자꾸 모이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똑같이 나와 있어요. 이것처럼 모이기를 폐하는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점점 모임의 횟수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어떻게 돼요? 이제 예배를 최소로 만드는 거예요. 최소. 최소로 만드는 거예요. 최소. 일주일에 한 번 딱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뭐라고 했어요? 날마다라고 했어요. 날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날마다 모인 거예요. 왜, 왠지 아세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해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기독교예요. 지금 이 법을 만드는 사람은요, 기독교를 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약화시키는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기도하지 못하고 소그룹 모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회의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당신들 회사에서 회의하지 않냐? 당신들 회사에서 식사하지 않느냐? 코로나가 교회에서만 걸렸냐? 아니에요. 다 코로나 다 있어요, 여러분. 다. 위험성은 다 있는 거예요. 똑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위험한 곳은 아니에요. 전체 감염률에 1.8%예요. 1.8%라는 건 왜냐면요. 전체 코로나 걸린 사람들 중에서 100명 중에 2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코로나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응? 교회이기 때문에 걸리는 거고 뭐 딴 데는 안 걸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술집에서도 걸리는 거고, 여러분, 전화 받는 방에서, 여기 신도림동 근처에서 전화 받는 그 콜센터에서 거기 여러 명 걸렸죠. 전화 받는 사람들을 걸릴 이유가 뭐 있겠어요, 여러분? 그냥 혼자 개인적으로 전화 받는 건데, 근데도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 그냥 재수 없으면 걸리는 거지. 예배 드린다고 걸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부당한 공권력이 주는 그런 말씀에, 그 공권력에 그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모이기를 패한다.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그냥 예배도 안 드리고 그렇게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결과.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에요. 인간의 모든 생명과 죽음을 주관한 분이에요. 인간의 축복과 저주가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저는요, 그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바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을 잘 이겨낸 사람들은요, 나머지 인생이 다니엘처럼 형통할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시험 뒤에 하나님이 주실 큰 은혜와 축복을 바라볼 때 저는요, 기대가 돼요. 우리가 이 믿음을, 이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 우리 앞날, 여러분, 다니엘이 그 짧은 그 믿음을 지켰을 때 그의 남은 생애를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그 이후에 두 왕조에 걸쳐서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짧은 시험을 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온 그 다니엘을 통해 온 세계에 퍼지고 하나님이 그의 남은 인생을 형통한 삶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영원히 남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벌벌 떨다가 그래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오래 살겠어요? 얼마나 잘 살겠다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겠어요? 그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거예요. 상식적으로 봐서도 그냥 이성이 올바른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랬어요. 제가 갑자기 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조세 언니가 태어났을 때 유치원 다닐 때였어요. 5살 때인가 6살 때. 유치원을 보내야 되는데 우리가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우리 아파트 문 앞에 아파트에서 운영하는 그 유치원이 있었어요. 민간 유치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집에서 좀 떨어진 곳에 교회 유치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랑 저랑 상의를 했어요. 제 아내는 집 앞에 있는 유치원을 보내자고 그런 거예요. 저는 그래도 교회 유치원에 보내자고.
우리 교회 뭐 유치원이 없으니까 다른 교회 유치원에 보내자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래서 의견이 통일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근데 아침에 제가 유치원 앞을 딱 지나가고 있었어요. 유치원 앞을. 그 집에 현관문 앞에 유치원이 있었어요. 얼마나 가까워요. 근데 그 유치원을 지나서 교회를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저한테 주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렵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조세현이를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보내라는 뜻이에요? 교회 유치원에 보내는 거예요. 교회 유치원에 보냈어요. 그런데요, 유치원에 가서 유치원에 한 주일에 매주 월요일마다 예배를 드려요. 예배 갔다 오면요, 그 찬양을 다 기억하고 다 따라해요. 설교도 다 따라해요. 다 외우고. 똑같이. 놀랬어요. 야, 하나님이 그 찬양과 그것을 배우라고 거기를 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온 세계를 만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을 창조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받기 원해서 여러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의 만족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은혜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예배를 구경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의 찬양과 나의 마음과 나의 사랑과 나의 헌신과 나의 신앙 고백을 드리러 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 착각하고 있어요. 뭐 받으러 오는 것처럼 오는 사람 있어요. 구경하러 오는 사람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찬양과 영광을 받는 것이 나에게 내 삶의 존재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주지 않으면요, 여러분 폐기 처분되는 거야. 영원한 지옥에서 폐기 처분되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모든 만물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그거예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긴 거, 여러분이 이런 환경에 있는 거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삶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더 모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존재 목적이에요. 여러분, 저도요, 마스크 가지고 다녀요. 쓰고 다녀요. 요즘에는 더 많이 쓰려고 해요. 왜냐하면요, 남들이 오해할까봐. 남들이 오해할까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국가의 시책에 따를 수 있는 건 따라야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점심 주지 않기로 했어요, 주일날. 그렇지만요, 점심은 안 주지만 우리는 모이기를 또 힘써야 돼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